안녕하세요. 가덜트 튜닝샵, 가투샵으로 돌아온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입니다. 제가 타미야 부품으로만 가성비 있게 제작한 66 미니카의 베이스가 되는 제품,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주기적으로 요청을 해주시는 미니카를 들고 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영상 중간중간에 깨알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티아레프 레이서 주니어. 이 제품은 MS 샷시 모델 중 폴리카보네이트 바디를 지녔음에도 가장 저렴한 금액대를 형성하고 초고속 기어까지 있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 바디의 도색과 제작 연습에 있어서 정말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폴리카보네이트 바디들은 의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커팅할 수 있는 모델들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셨다면 이 모델은 조금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이소 미용 가위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설명서에도 나와있겠지만 폴리카보네이트 바디 같은 경우는 PS라고 적혀있는 모델의 도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폴리카보네이트 바디고요. 소경 사이즈의 3스포크 네로우 타입입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예전 그 X샷시 모델 라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좋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연결해주는 차체와 연결해주는 파츠입니다. 그리고 노즈와 테일 A파츠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고속 기어와 더블 샤프트 모터. 보시는 부분이 센터인데 이 부분도 뭐 모터 길들이기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칼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타입이 들어있습니다. 보노 타입도 있고요. 휠과 타이어를 장착을 할 때는 꾹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게 된다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꾹꾹 눌러지 않았을 때 휠 털림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휠에 부담이 돼서 크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부분 자체가 노즈1의 프론트 모습입니다. 프론트 모습은 각각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플라스틱 베어링 같은 경우는 절단면이 바깥쪽으로 있어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는 실수로 안쪽으로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는 부분이 센터인데 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모터 길들이기용 휴대용으로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없이 카운터 결을 장착을 하실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제 꼭 그렇진 않은데 왼쪽 내지는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쳐진 모습이 있거든요. 그럴 때 반대 방향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조립 과정은 제가 오늘 폴리카보네이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월드클래스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폴리카보네이트 바디는 뭐 거의 반은 일상이실 텐데 그러지 않은 분들에게는 분명히 부담되는 라인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커팅할 부분에 뭐 색을 있는 펜을 하시는 게 좋긴 한데 저는 홈 때문에 검은색 먹선 펜을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불편하기는 해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린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오늘은 그림을 그리는 걸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가위를 쓰지 않고 커팅을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냥 그슬 겁니다. 사실 뭐 이러한 방법을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아니고 그렇게 추천도 하진 않을 겁니다. 특히 미니카에서는요. 왜냐면 너무 위험하긴 하거든요. 힘을 너무 주게 되면 이게 금방 커팅이 돼버리는데 약간 살짝 긋는다는 느낌으로 연필 그 그림 그릴 때 그 밑그림 그린다는 느낌으로 살짝 네 살짝 이렇게 긋다 보면 여러 번 해주세요. 이것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틈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때 약간 알시카에서 사용한다는 꺾기 느낌이 살짝 들어갑니다. 제대로 알시카처럼 꺾기를 하게 되면 진짜 이건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좀 조심해주세요. 뭐 전문 가위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좀 깔끔하게 커팅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폴리카보네이트 그 가위를 사는 거를 추천을 안 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 저도 없어요. 제가 안 산 이유는 아니 그거 살 거면 미니카 하나 더 사면 안 되나? 부품 하나 더 사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안 사는 거라서 사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사세요. 전문 공구가 아무래도 좋겠죠. 네. 그리고 제가 앞부분은 완전 깔끔하게 커팅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평평하게
갈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도색을 할 때 집게를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마스킹 테이프를 윗면에 붙여서 여기저기 붙여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은 T, 폴리카보네이트는 T로 시작하는 도료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1차 도색을 이 정도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일단 묻는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천히 올리면서 빠진 부분들도 골고루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붙인 이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면에서 골고루 뿌리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폴리카보네이트 바디가 가볍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사용했던 테이프를 이용해서 또 재활용하는 베이스입니다. 위에 마무리 필름을 벗겨내겠습니다. 캔 스프레이 도색에 관해서는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좀 많은데 오늘은 또 영상이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은 만드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차체와 바디를 연결해주는 이 부분을 조립을 해줄 건데 이 부분을 조인트를 장착을 해주고 나사를 연결해서 카보네이트 바디와 체결을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나사를 이용을 해서 자세만 잡아두세요. 그러니까 위치만 잡아두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가 전부 다 체결이 되었을 때 그때 마무리적으로 조금 균형을 봐가면서 조립을 하시면 평행도 잘 맞아지거든요. 이 스티커를 붙일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장면들부터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붙이고 나서 정말 후회를 했거든요. 아 조금만 더 좀 꼼꼼히 봤으면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 부분 있잖아요. 지붕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부터 붙이세요. 이 부분들을 약간 좀 모양 있게 붙이신 다음에 캐노피 창문들을 붙이시게 되면 깔끔하게 마감이 좀 맞아 들어가거든요. 안 그러게 되면 약간씩 삐져나갈 수 있어서 그게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물결 라인만 좀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붙이는 이 부분은 안 붙이셔도 됩니다. 원래는 붙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금방 떨어질 거예요. 저에게는 정말 무서운 미니카 중 하나입니다. 이 미니카를 리뷰를 하게 된다면 육류 미니카를 또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캐노피 부분을 제가 좀 투명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검은색을 도려내면 되긴 하는데 이건 좀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나사를 아래서부터 위로 장착을 하시게 된다면 바디를 약간 댐퍼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요즘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긴 합니다. 체결 방식은 약간 RC카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시고요. 가끔 폴리카보네이트 바디가 느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 중에 조금 걸린 부분이 생기기는 해요. 대신에 윙을 그러니까 바디를 조금 높이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덜트 채널 시작하고 나서 건담이나 RC카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RC카 만지는 느낌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캐럿트 가덜트였습니다. 영상 옆에 가덜트 로고 보이시죠? 네,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